맛을 돌려버려갖고 랜덤으로 노래를 들려드리는 본격 사행성 음악 감상 코너 컬트 응감해. 아하. 컬트 하니까 누가 쇼 하려고 그랬지 지금 여기서. 네. 쇼 하려고 그랬지. 컬트 쇼. 자, 음악 감상 코너 컬트 응감회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많이 사랑한 죄, 널 너무나 많이 사랑한 죄. 할 수밖에 없는 분들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에버티 아일랜드 어서 오세요. 야하! 이게 뭔 일이야? 야. 홍기 씨 이게 뭔 일이에요? 예, 완전체가 왔어요. 오랜만에 또 정말 완전체는 처음인 거. 아니, 오랜만인 거. 7년 만에. 7년 만에. 7년이요? 아. 벌써 씨 7년 만에 왔어. 예. 저는 자주 왔는데 예. 같이 온 거는 완전체로.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소개하세요, 빨리. 네, 안녕하세요. 아, 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탤런트입니다. 아. 오랜만에 오시는 분들 목소리 좀 들읍시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프탤랜드 드럼 치고 있는 최민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스 치는 이재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재진. 아~ 저는 노래하는 이용기입니다. 예. 야, 이 사이에 우리 제작진 우리 작가님이 글을 써주셨는데 민환 씨는 그 사이 새 아이 아빠가 됐고 재진 씨는 어쩜 네. 너무 잘생겼다. 근데 아까 여기 처음 리허설하러 들어오시는데 우리 방송놈들이 막 너무 놀라요. 잘생겨졌다고. 방송놈들이. 방송놈들이. 감사합니다. 어. 뭔 일 있었어요? 그렇게 잘생기셨? 아니요. 저 군대 다녀와서. 아 군대. 아, 군대에서 잘생기셨구나. 살짝 그 탈색을 너무 오랜만에 했는데 네. 요즘 또 MZ세대 분들 새로운 아이돌 분들 보면서 예. 스태프들이 좀 너희도 좀 해라. 아 너희도 좀 해라. 해가지고 최대한 요즘 열심히 아. 네, 하고 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잘 어울린대 잘 어울린대. 어, 스태프들이 신의 한 수였네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밝게 해봐야 돼요. 네. 맞아요. 그러면 맞아요. 맞습니다. 이제 조금 그것만 지나면 이제 새치 염색하잖아요. 네. 하기 싫어도 계속 하는 네. 2주마다 해 나. 우리 민환 씨. 네. 태아의 아빠예요. 언제 와. 이렇게 됐습니다. 와. 몇 살이에요? 지금 첫째가 6살이고 둘째 셋째가 쌍둥이예요. 와. 딸 쌍둥이가 지금 4살. 이렇게. 야, 진짜 너무 이쁘죠? 너무 이쁘죠. 근데 사실 뭐 저도 군대 갔다 와서 살이 많이 빠졌었는데 요즘에 다시 좀 힘드니까 잠을 못 자고 이러니까 밤에 야식이 너무 땡기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 그래서 또 먹다 보니까 먹어야 할 땐 야식 먹어야죠. 네네. 살이 좀 찌더라고요. 어제 민환 씨가 새벽에 저희 단톡방에 뭐라고 올렸어요? 아 사진 한 장이랑 이 글을 새벽에 올렸더라고요. 아 맞아. 깜짝 놀랐어. 3시 넘어서. 뭐라고 올렸어? 이렇게. 어머 참치에다가 소주. 참치에다가 소주 한 잔. 하나에 소주. 이렇게 해가지고 뭐라고 올렸냐면 아 힘드네. 공허하니까 게임이나 해볼까? 어, 아 육퇴 하고 나서 이제 네, 어제 애들이 너무 늦게 자가지고 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참치 캔 하나 따야지. 그렇죠, 그렇죠. 네. 소주 하나 따야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 오늘 또 뭐 오늘따라 그렇게 또 야식을 드셨으니까 오늘 힘차게 또 드럼 쳐줄 네. 거예요. 아, 예, 그럼요, 알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야, 문자 하나씩 읽어주세요, 홍기 씨. 네, 아 장세정님, 홍기야 예쁜 글을 뒤집어 쓴 줄 알았다. 아, 살짝 느낌 있죠. 그래 볼, 그 샐러드 아니, 볼. 그릇이 아닌데. 샐러드 볼 같아 그거. 너무 편한 요즘 이 핫한 아이템이에요. 예, 네, 이거 진짜 그쵸 괜찮죠? 괜찮아요. 아니 진짜 아니, 핫한 이렇게, 아이템. 이렇게 문자를 해서 나도 어, 그런가? 아니, 하고, 색깔이 네. 너무 예뻐. 이거 누가 직접 짜준 것 같은 느낌. 아니 이거는 샀습니다. 예, 네, 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짠 걸 산 거 아니야? 그치. 그렇죠. 아 맞네요. 맞네. 맞아요 맞아요. 아 이게 괜찮아요. 이게 화면으로 좀 별론가? 아 예뻐 예뻐. 아니, 예뻐 예뻐 예뻐요. 되게 예쁘게 나요. 어, 아, 네. 아, 예쁘잖아. 잘 나오잖아. 어 예쁘다. 이쁘구만. 홍기 씨처럼 이렇게 얼굴 작고 이렇게 되게 잘 생기신. 저런 건 내가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거야. 그러니까요. 나 이렇게 딱 덮게 죄송합니다. 내가 쓰면 약간 골무 같은 느낌이죠. 아, 김소정 씨, 홍기 씨 그 모자 자주 쓰시던데 직접 사신 거요? 샀대요. 산 겁니다. 정말 산 겁니다. 어디서 사요? 이거 이 브랜드가 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 네. 온라인으로 시킨 거야 아니면 직접 가서? 직접 매장 가서 샀어요. 어디서? 일본. 아 일본에서. 네. 아~ 백화점에서 비싸게 주고 샀습니다. 모자 문자가 엄청 오신다고 해요. 모자 직접 일본에서 산 거니까 네. 그만 문자 보내요. 네. 그래 요즘에 골프 모자도 이렇게 나와요.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모자 있죠. 네. 이 트렌드를 모르는구만. 왜 삐졌어? 자, 트렌드에 좀 공부 좀 하세요. 예. 네. 난 트렌드를 아는데 못 쓴다. 자, 세 글자 딱 왔어요. 우리 김유라 씨께서
왕초인데? 왕초. 아 왕초. 옛날에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야 진짜 오랜만이다. 네. 맨발의 왕초. 나이가 좀 있으신 것 같아. 옛날에 그 드라마 중에 있었잖아요. 예. 이렇게 멋있는 왕초가 있나요? 그나저나 FT 아일랜드는 이 컬트 음감의 코너는 처음입니다. 맞아요. 이 맞아요. 돌림판을 돌려야 야. 신곡을 틀 수가 있고 예. 노래를 연주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아 그럼 저희가 준비한 걸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못할 수도 있어요. 못하고 간 가수가 많아요. 예. 아 진짜요? 세 번 꽝 나면 그냥 바로 그냥 세 번 꽝 나면 하다가 가는 거야 그냥. 우와 진짜? 꽝이 있네? 조금 서운하다 그럼 여기 같이 앉아서 그냥 끝까지 듣고 가셔도 돼요. 예. 아 진짜로 지금 웃고 있는데 선미 씨가 세 번 꽝에 나와서 방청하다 갔어요. 진짜? 와. 슈퍼주니어도 방청. 그냥 갔어요. 네. 아, 정말요? 슈퍼주니어는 그냥 갔어요. 삐져서 그냥 가고. 예, 이게 와 이거 이 너... 확률을 계속하신 거예요? 예, 계속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박정현 누나는 누님은 여기 세 번 걸렸고 세 번 다 그냥 라이브를 했어요. 라이브. 아 진짜로? 네. 영철이는 따르릉 신곡 나왔을 때 네 번이 나와서 정말 따르릉을 네 번 부르는데 짜증나서 줄을 잤어. 형의 그 표정이 생각이 나. 아 또 굳이 라이브를 한대. 아 어떡해 오늘. 자 과연 이 똥손이 될지 금손이 될지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아 근데 리허설을 한 시간 전에 오셔서 이미 했기 때문에 그렇죠. 리허설을 했지만 못 부르고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오 연습만. 연습만 한 거죠 여기 와서. 예 예. 밴드들이 이제 미리 와서 리허설을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악기들이랑. 밴드니까. 맞습니다. 네. 요즘에 좀 난 금손이다 혹은 똥손이다 세 분 중에. 홍기 형이 좀 금손이고 저는 완전 똥손이고 네. 네. 왜냐면 악기 그러니까 뭐 저희가 같이 네. 기계를 사거나 네. 악기를 사잖아요. 어. 꼭 재진 씨 것만 AS 가요. 아~ 제 것만 뭐가 느리고 네. 약간 마이너스 손이구나. 네. 뭔가 재진 씨 돌리지 마요. 기운이 전 안 돌릴게요. 면하는 저는 그냥 보통인 것 같은데 보통. 제가 봤을 땐 홍기 형이 그냥 계속 돌리는 게 오늘 또 금손이니까 좋아 그럼 홍기부터 갈까요? 홍기 씨. 아 지금 어? 돌려요? 네. 뭐야? 돌려줘 뭐 아니야 그냥, 그냥 아니 저 좋아 말로만 일단 홍보를 좀 하세요 말로. 아 좋아요 혹시 모르니까 예, 저희가 1년 9개월 만에 앨범이 나왔고요 앨범명도 세이지고 타이틀곡도 세이지라는 노래입니다 세이지가 뭐야? 현명하게 약간 이런 느낌의 분명하게 네. 세상을 향해서 약하지 말고 좀 세야지 그래서 대표님이 항상 저에게 좀 세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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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명하게 예 그래서 뭔가 좀 본인들이 담고 있는 고민이나 앞으로에 대한 행보를 좀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좀 더 세상에 크게 소리쳤으면 좋겠다 아하. 예 희망적인 락이거든요 희망적인 락? 예 그래서 희락이에요 희락 후렴구도 있고 훅도 있고 같이 따라 부르시는 노래도 있고 되게 훅이라는 것은 반복되는 부분을 네네. 얘기합니다. 예예. 예. 훅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요즘에 다 노래들이 짧잖아요. 그치? 저희는 5분이 넘어갑니다. 오. 네. 5분짜리 진짜 오랜만이다. 5분. 만약에 이 노래가 계속 나오면 계속 라이브 할 겁니까? 그거 가능하죠. 해야죠. 와. 해야죠. 에이. 작사를 홍기하고 재진 씨가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저희 뭐 이 작사를 했을 때 주제가 이미 저희는 세이즈라는 주제가 잡고 시작을 해서 초벌을 제가 하고 그다음에 재진 씨가 수정 한번 보고 그걸 제가 또 다시 초벌하고 재진 씨가 또 한번 보고 그 마지막에 다시 이제 같이 만나서 또 결정하고 민아 씨는 참치에 소주 한잔 하고 네. 네. 아니 저도 힘드니까. 사실 보냈어요. 가사에 보냈는데 형들이 좀 마음에 안 들었는지 그냥 별말 없이 그냥 이렇게 둘이 하더라고요. 주제가 조금 멀어졌었어요. 아, 세이지. 그래가지고. 그래서 너가 만든 노래나 일단 잘 써라. 근데 여섯 곡 전부 멤버들이 직접 참여를 했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All of My Life라는 곡은 최민환 씨 작사 작곡. 네네. 네. I'm Still Here라는 곡은 이용기 작사 작곡. 네. 이재진 작사 작곡은 Broken이라는 노래. 네. 이용기 이재진 Not Enough. 네. 용기 작곡한 거 라이징 스타. 야. 야. 라이징 된 분들인데 뭐. 맞아. 사실 이거 이 노래 같은 경우는 제가 밴드 아이돌을 뽑는 경연에서 제가 프로듀싱을 했었는데 거기에 준 아이들에게 줬어요. 이 곡을 만들어서. 근데 이 친구들이 우승을 못 했어요. 아. 그러면 그 곡이 남잖아요. 그지. 아쉽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넣었어. 예, 서비스 트랙처럼 넣었거든요. 그래서 위드 GOP라고 돼 있어. 작업할 때 하드에 있는 거 한 번씩 꺼내고 다시 듣거든요. 예, 맞아요. 맞습니다. 색깔이 괜찮은데. 안 팔린 곡들. 예.
자, 좋아요. 어. 야, FT 아일랜드 킬링 보이스 이제 신 앨범 나오면 다 이거 한 번씩 하는데 네. 반응이 아주 뜨겁다 그러네요. 어제 공개가 됐어요. 맞아요. 보이스가 장난 아니죠. 인기 급상승 동영상을 올려 있고.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댄스하는 그 영상들이 더 많이 엄청 핫한데 그 속에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조회수가 말도 진짜 대단하더라고 거기. 네. 한 번에 끝났어요? 네, 저 한 번 불렀어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이게 킬링 보이스를 또 나름 좀 독특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네. 보통 처음부터 끝까지 해가지고 한 몇 곡 몇 곡 이야기하면서 많이 하잖아요. 저는 쭉 이었어요. 노래를 20분 동안 쉴 새 없이 갔어요. 야. 계속 후렴구를 사람들이 많이 아시는 구간을 계속 갔어요. 홍기 씨 노래 높은 노래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좀 방키 내린 노래들이 많아요. 그건 뭐 방송놈들이 봤는데 뒤로 갈수록 목이 풀린대요. 네, 이것도 노래를 좀 아침 일찍 하더라고요. 아, 일찍. 네. 그래가지고 아, 큰일 났다. 킬링 보이스. 네. 아, 네. 저한테는 일찍이에요, 한 두세 시간. 그렇지. 그죠? 맞아요. 지금도 일찍이네, 그러면. 큰일 났어요. 지금도 일찍이에요. 네. 자, 그러면 돌려봅시다. 금손 이용기 씨의 가자. 첫 번째 가시죠. 롤링. 가자. 첫 번째 롤링. 세게 돌려야 돼요. 첫 번째 롤링. 자, 갑니다. 아, 제발 진짜, 이용기는 제발. 과연! 아! 바로 전에 사랑아리에서 아, 깠다 와 사랑아리가 나왔네 야. 이 노래 들어야 돼요 아 들으면 되는 거죠? 예, 예. 아. 들잖아요 지금 요 노래가 2007년에 나왔던 네 맞습니다 저희 1집 첫 번째 앨범이에요 이게 데뷔 네 데뷔곡 와. 근데 데뷔 노래부터 너무 잘 됐잖아요. 네, 그래서 대박곡이죠. 멘붕이 왔었어요. 너무 잘 돼서? 이렇게까지 잘 될 줄 몰랐다? 사실 녹음할 때 너무 힘들었던 노래고 내가 이런 스타일의 음악을 좋아했었나? 막 의문이 엄청 많아졌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너무 좋아해 주시니까 진짜. 나 평생 이런 노래만 해야 하나? 어린 나이에 네. 본인 스타일은 아닌데 저는 락이 하고 싶어서 간 거예요. 재현 형 곡이네. 네. 아 그리고 누구요? 그 바이브의. 아 바이브의. 네 맞아요. 재현 씨 곡이라. 재현... 노래 너무 잘 쓰죠 그분. 네. 맞아요. 이 진짜 그 딱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극한까지 가요. 그지. 네. 그걸 딱 만들어놔요. 재현 형이. 그런 노래 많이 잘 만든다. 지들만 부르려고 만드는 노래. 맞아. 야 그때 이용기 씨 나이가 데뷔할 때 몇 살? 18살이었어요. 민환 씨는 몇 살이에요? 제가 중3, 16살. 아~ 제가 17살. 네. 와. 애기였죠. 지금 생각하니까. 네. 녹음할 때가 제가 17살이었어요. 와. 힘들 수 있었겠다. 네. 그렇지. 이제 너무... 변성되고 이제 자리 잡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쯤이잖아. 네. 와. 근데 가요기를 흔든 거 아니에요. 난리 났거든요, 이 노래. 아, 이게 맞아요? FT 아일랜드 메인 보컬이 원래 재진 씨였어요? 아, 원래 네. 홍경이 가장 마지막에 들어왔는데 이제 밴드 멤버들끼리 이렇게 막 노래방도 가고 하는데 누가 봐도 그 중엔 내가 낫다. 없다. 여기 나밖에 없다. 홍기 들어오기 전에 이러고 있었는데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였거든요. 지금도 독특하지만 그때 오자마자 기강을 잡겠다고 같이 노래방을 가자. 가자마자 천년의 사랑을 딱. 천년이라도. 그래서 그때 딱 처음 알았어요. 아 가수는 이런 사람이 하는 거구나. 그래서 깔끔하게 포기하고 베이스 쳤습니다. 뒤로 싹 빠졌구나. 아, 오케이. 근데 되게 웃긴 게 저는 몰랐는데 멤버들이 이런 생각을 했구나를 너무 웃긴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미 보컬로 생각 뽑혀서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막 내가 노래 부를 때마다 막 광선 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재진 씨가 더 제일 심했겠지 이제. 아, 또 한 명 있었어요. 원래 더 심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네. 저는 심하지는 않았어요. 네. 그냥 다들 이미 포기해서. 파트가 정해져 있었는데 다들 보컬을 그렇게 틀렸어요. 네. 자, 일단 한 번 더 돌려보겠습니다. 일단 그래. 네. 아직 아, 이번에는 한번 해봐. 재진 씨가 그래? 한 번 나오겠어. 아, 똥손인데? 이렇게 돌려도 되나요? 아무데나 상관없어. 이건 또 아닐 수도 있어. 이건 또 금손일 수도 있어. 그래, 세게 돌려야 돼. 자, 제발. 과연. 아, 나. 지독하게 이 노래 들으면서 하나 차인데. 야, 진짜로 갑니다. 야, 앞뒤로 그냥 세이지 그렇죠. 앞뒤로. 와. 자, 여러분 지금 뭐 이게 그냥 웃을 때가 아니에요. 예, 지독하게 리허설했는데 지독하게 들으면서 저희는 지독하게 입으로 갑니다. 지독해.
나도 좋아. 걸두를 들으며 매일 아침마다 꿰변할 수가 있대요. Oh yeah.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부터 두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call it to. Yeah, yeah. Yo. 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아, 지금 광고 나갈 때 네. 미란 씨가 연습을 했어요. 네. 네, 연습을 했는데 나왔어. 나와버렸어요. 스테이지가 나와서 네. 에, 우리 방청객 분이 어떻게 하면 다시 또 나올 수 있는지 해서 그걸 유심히 연구하신 분이. 맞아요. 사랑사랑 칸에 놔두고 거기서 아까 같은 세기로 힘으로 네. 돌리면 나온다. 나온다. 이게 한 가지 오류가 있어요. 같은 힘이 뭔지 잘 몰라. 맞아. 까먹었어. 이건 맞아. 이게 맞아. 야, 이게 정해져 있는 거. 우리도 예. 골프 칠 때 예. 늘 같은 힘으로 치길 바라지만. 맞아요. 마음대로 해야죠. 안 돼요. 예, 예. 지 마음대로야. 문자 하나 소개해주고 하시죠. 우리 예. 제인 씨 하나 읽어보세요. 네, 5689님 이재진님 초등학교 때 잠깐 다녔던 청주 한솔 초등학교 동창입니다. 오, 중학생 때 버디버디 연락할 때 가수 될 거라고 하길래.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고등학생 때 진짜 TV에 나오길래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와. 초등학생 땐 그냥 달리기 잘할 것 같은 친구였는데 그 달리기 잘할 것 같은 친구는 약간 이렇게 갸름하게 생긴 거 아니죠? 이렇게 까맣고. 막 달려간 바람에 저 안 맞게 생기는 나 같은 사람 못하게 생긴 얼굴이고 그 운동을 잘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까맣고 까까 그랬나 진짜 제가 까맣고 말랐었어요. 아, 그런 아하. 네. 원래 육상부였잖아요. 네. 육상부를 하다가 발을 다쳐가지고 아~ 거기서부터 이제 취미가 밴드로 바뀌면서 아~ 또 이렇게 FTR 사람이잖아. 네. 너 누구지 이 친구? 어 모르죠. 5689라는 사람이에요. 모르죠. 아~ 친구야 반갑다. 네. 자 이제 미나씨 연습한 대로 한번 가볼까요? 그래 가자. 들려볼까요? 똑같은 힘으로 같은 파워예요. 돌리면 같은 됩니다. 파워. 같은 파워로 가겠습니다. 자 같은 파워요. 자 같은 파워. 같은 파워. 같은 파워. 세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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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 새들처럼 너무 안 된다 그랬잖아. 같은 파워 약했네. 아 조금만 더 있으면 됐는데 그 앞뒤로 이렇게 바로 걸려. 야, 오늘 뭐 아 진짜 야, 조금만 더 있으면 안 되겠는데. 아 너무 아깝다. 모르겠네. 덕분에 FTR랜드 우리 예전 곡들을 다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정영교님께서 부산 록 페스티벌에 아 세트 리스트 스포 좀 해주세요. 행복 이론 해주시나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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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 아 네, 저희가 10월 7일날 오랜만에 록 페스티벌 나갔는데 부산에서 이게 또 국제 록 페스티벌이라서 네 세트 리스트를 제가 원래 콘서트 할 때도 많이 스포를 좀 하거든요. 네. 이번에는 저희가 한국에서 공연 콘서트 했을 때 세트 리스트를 좀 많이 가져갈 거고. 행복이론 합니다. 행복이론 한답니다. 아하. 이게 원래 일본 노래인데 제가 네. 저희가 이제 한국어로 다시 바꿨어요. 번안해서 가사가 되게 좋습니다. 샌리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영규 씨 감사드리고요. 네. 자, 빨리 돌리래요. 자, 제가 다시 자. 자 금손 이용기 씨가 다시 돌립니다. 자, 금손 나 살짝 돌려 살짝 돌려 살짝 돌려 나오나 나오나 나와 나와야 돼. 야야야야 이홍기의 금 야 금손이네. 야 이게 진짜 금손이다. 아니 봐봐요 이용기 씨 이게 그냥 당연한 듯이 새 앨범 나와서 야. 그냥 순조롭게 홍보하는 것보다 얼마나 간절합니까? 맞아. 너무 너무 간절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자 이제 라이브로 한번 들어봅니까? 이야 금손 이용기 씨 아 대단합니다. 세이지 금손 맞네. 네. 민환 씨는 드럼 치러 가고요. 아니 진짜 그냥 돌릴 때 아무런 그런 게 뭔가 그냥 툭 던졌거든. 툭 돌렸거든요. 근데 딱 나왔어. 그러니까 이렇게 아. 뭔가 큰 어떤 바람 없이 힘 빼고 툭 하니까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세이지 아, 진짜 약간 쫄깃쫄깃했어요. 어. 걸릴 똥 말 똥 해가지고 걸렸잖아요. 네, 사랑 아리가 또 나올 뻔했어. 아. 아. 자 마이크 받아주세요 용기 씨. 아, 네, 네 준비됐습니다. 자 세이지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야하! 아, 아. Hey!
시간 속 깊이 빠져 있어 아무렇지 않게 기억 속을 헤매 시간에 갇혀 멈춰진 날 봐 yeah. 누군가 말해줘 나에게 현명할 수 있도록 짊어진 모든 걸 내려놔 외면하지 마 다시는 Hey! 남겨놓은 그곳에 닿으면 펼쳐질 눈부신 그 세상 너머를 리지 I can go with you 더 크게 소리쳐 저 세상에 외쳐 멍하니 서로 깨울고 있던 그때의 나를 잊고서 내 길을 걸어 속 웃고 있는 우리 아무렇지 않게 순수한 멜로디 생각을 멈춰 지금의 날 봐 yeah. 모두가 말해줘 나에게 현명하게 살도록 짊어진 모든 걸 내려놔 눈치 보지 마 다시는 hey! 밤 꿈처럼 바람에 닿으면 펼쳐질 눈부신 그 세상 너머로 lead you I can go with you 더 크게 소리쳐 저 세상에 외쳐 멍하니 서로 깨우고 있던 그때의 나를 잊고서 내 길을 걸어 늘 꿈꿔온 시간 언제나 날 위해 반짝이는 커다란 별들을 향해 날아갈래 저 세상에 외쳐 멍하니 서로 깨울고 있던 그때의 나를 잊고서 내 길을 걸어 진짜예요? 야,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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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제발. 아까 나온 노래 하나 할게요. 아까 나온 노래 걸린 거 중에 하나. 어떤? 걸린 거 중에 하나. 발해? 뭐? 발해 할게요. 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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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요 혹시 발해? 네. 아 같이 불러주세요. 듣고 계신 많은 분들도 같이 들어주세요.
와 콘서트 온 것 같아 지금. 오. 안녕하세요. 막 심장이 두근거려 막. 어떻게 심장을 좀 심장 붙잡아. 자 바로 갈까요? 네. 네. 앵콜 바래.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너에게 연락은 오지를 않았어. 눈물이 흘러 가슴이 아파. 아니야 잠시뿐이야. 아닐 거야 나를 달래지 마. 네가 떠난 빈자리만 커져가. Here we go. 너를 다시 봐도 넌 내 사랑. 두 손까지도 우리 약속까지도 나 버리고 깨버리고 착했던 꿈일 거야 나를 속이지 마. 나만 혼자 남겨진 게 서러워. 너를 다시 봐도 넌 내 사랑. 수백 번 봐도 난 네 사랑. 하늘이 맺어준 넌 내 사랑. 뿐이야. 다시 태어났어. 다시 사랑해도 너만 바래. 돌아올 거야 네가 없는 날은 없으니까. 이 모든 게 악몽일 거라 난 생각했어. 제발 이 꿈에서 깨기. 내일 늦을쯤면 이 모든 게 현실이 아닌 꿈이길 바래도 이 모든 게 현실보다 더 리얼했던 꿈이었기를 나는 바래. 널 바래 아직도 널 원해. 다시 돌아봐도 넌 내 사랑. 수천 번 봐도 난 네 사랑. 하늘이 열악한 넌 내 사랑. 우린 잠시 멀어졌던 것뿐이야. 다른 여자 봐도 너만 바래. 다른 사랑해도 너만 바래. 돌아올 거야 네가 없는 날은 없으니까. Okay, let's go. 매일 밤 기도해 내 행복 아닌 불행을 위해. 넌 내가 아니 다른 사랑 못하게. 난 너 아니면 안 돼. 내 심장이 널 말해. 나는 변함없어. 다시 태어나도 너만 바래. 다시 태어나도 너만 바래. 다시 사랑해도 너만 바래. 돌아올 거야 네가 없는 날은 없으니까. 아! FT 우리 최고의 밴드. 최고의 밴드입니다. 예. FT 아일랜드. 예. 아니 제가 컬트쇼 하면서 드럼을 뒤에서 이렇게 치는 걸 처음. 아 처음 봤구나. 처음 봤어요. 아 정말요? 내가 왜 두근두근 거리나 했나. 뒤에서 민환 씨가 너무 멋있다. 민환 씨 연주 엄청나네요. 너무 멋있다. 한나라 더 멋지다. 너무 이렇게 구석에 있으니까 좀 외롭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아니, 제가 잘 보였어요. 그래서 보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봐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막 치고 있는데. 아, 감사합니다. 최고다 진짜. 전에 왔을 때 연주할 때랑은 또 다른 느낌이에요. 뭔가 애가 셋이 되니까. 약간 아빠 파워죠. 아빠 파워. 열심히 뭐래.
드디어 나왔다. 드디어 나왔어. 와 김나영 씨, 와 오늘 분위기 완전 락패 같아요. 일하는데 밴드 라이브 들으니까 너무 신나요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로 저는 재진 씨가 왜 리드 보컬을 욕심내는지 좀 알 것 같아요. 김소정 님께서도 홍기랑 재진이 목소리 합은 진짜 운명 같아요. 전생에 부부셨나 봐요. 그리고 노래 듣고 나니 홍기 모자도 세계 최고 간지템 같아요. 저기요. 이제 뭔가 잘하니까 좋아 보이죠? 어, 지금 좋아 보이지. 뭔가 되게 좋아 보이지. 노래의 힘이 모자에서 나오는 것 같은 느낌. 아, 마법 모자. 아니 덕분에 이 모자가 입어 보인다면 저는 성공한 것 같아요. 아 성공하네. 성공했어요. 아, 재진 씨 노래 잘하네요. 아, 감사합니다. 세이지 반응 라이브 뜨겁습니다. 하나씩 읽어보시죠. 민환 씨도 하나씩 읽어주시고. 네, 3548님 달팽이관이 쫙 펴진 느낌이네요. 너무 웅장하고 좋아요. 달팽이관 표현이 좋죠. 우리 쇼다는데 표현이 좋아요. 기가 막히게. 표현이 너무 좋아요. 4151님 제가 창공을 누비는 독수리 같습니다. 구름을 뚫고 태양까지 오를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2916님께서요 이번 추석 귀향길 고속도로 추천곡입니다. 막힌 고속도로가 뻥 뚫릴 듯한 시원한 목소리라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제 그 명절에 추석에 이제 고향 가시면서 세이지 들으시면서 그렇죠. 아 너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예, 예, 너무 좋죠. 희망이 가득한 노래니까. 아 어떻게 첫 컬투쇼 라이브를 간절한 마음속에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세이지. 아니 라디오 라이브 저희 컬투쇼에서 했었습니다. 7년 전에. 아니 세이지. 아니 세이지. 아, 세이지. 드려야지. 아 오케이 드려야지. 저는 이 라디오에서 사실 저희가 라디오도 그렇지만 지금 방송에서는 저희가 처음 오 라이브 맞아요. 라이브를 한 건데 저희 워낙 공연만 하는 팀이다 그죠, 보니까 그죠. 너무 좋고요. 뭔가 좀 공연이랑 조금 더 다른 듯한 느낌이라서 그죠, 그죠. 너무 재밌었습니다. 더 놀고 싶었는데 뭔가 좀 움직이고 싶었거든요. 그게 잘 안 돼가지고. 네. 아니 또 움직이면 되지 왜? 아 이게 좀 제약이 많이 있었어요. 선도 있었고 그래서 인이어도 선도 있으니까 네네 한 10m짜리로 이렇게 길게 자 우리 한 번 더 돌려볼까요? 어? 한 번 더 나왔으면 좋겠다. 아니 나 안 할래. 아 이미 나와서 안 돌려? 아 그래서 안 돌려? 아 끝났구나. 시간이 좀 애매하구나. 좀 늦게 나와서. 아 그러니까요. 일찍 나왔으면 몇 번씩 할 수 있는데. 한 번 더 듣고 싶어. 우리 민환 씨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네. 우리 애들은 아빠가 지금 드럼을 연주하고 이런 그룹에 있고 이런 걸 다 알고 있나요? 드럼 치는 건 알고 있는데 어떤 FTR랜드라는 엄청난 예. 그룹에 있는 걸 알고 그거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아빠가 드럼 치는 사람이다. 저는 알잖아요. 홍기 삼촌. 아 삼촌 다 알죠. 네. 근데 FTR랜드라는 그 영어 단어를 잘 모르니까 팀명 같은 건 모르고 네. 그럼 아빠 노래를 이제 좀 이렇게 따라 부른다던가. 네, 좀 아이브 되게 좋아하던데. 저희 노래는 아 아이브에 밀려요. 아, 네. 다. 근데 어쩔 수 없긴 해. 네, 아이브 좋아하더라고요. 김영아 씨, 이재진이라고 적고 압구정 프린스라고 말합니다. 압구정 프린스가 뭐예요? 야, 이게 영광입니다. 왕자님. 아닙니다. 압구정 왕자님. 이게 자꾸 홍기 형이 왜 홍기가 퍼뜨린 거예요? 네, 저를 자꾸 놀린다고. 원래 저를 놀리는 걸 좋아해요. 아니요, 놀리는 게 아니라 난 널 스타로 만들고 싶은 거야. 아, 하지 마. 뭔가 압구정에서 뭔가 없어. 있었나 본데. 아, 왜 압구정이에요? 이게 뭐냐면 요즘 되게 핫플이잖아요. 네. 네. 요즘에 다시 핫플이 됐죠. 예, 네, 근데 그 거기서 이제 가게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로데오에서. 네. 그래서 저는 친구들 보러 자주 가는데 이제 맨날 뭐 누구한테 아는 사람한테 연락이 왔는데 압구정에 재진이가 있다. 목격담이 나와. 네, 뭐 재진이한테 얘기하면 못 들어가는 가게도 다 그냥 바로 넣어준다. 아 프리패스. 자꾸 야.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 저는. 그런 놀리려는 의도가 아니에요. 재진이를 스타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 우리 실제로도 그렇고 우리 쇼다 듣고 계신 쇼다원 여러분들도 로디오 갔을 때 우리 재진 씨 안다 그러면 되나요? 사장이 누구세요 그러면? 아 재진이 아는 사람이에요. 오실 수도 있어요. 저는 책임 못 집니다. 저 재진이 오빠 아는 동생이에요. 이렇게 하는. 재진이 아시죠? 재진이 아시죠? 안 됩니다. 안 돼요. 미안합니다. 와 자주 가시는 모양이니까 그냥 네 맞습니다. 네, 일단 광고 듣고 올게요. 네. Here we go. Here we go. 자 세이지를 한 번 더 음원으로 들려드리면서 세이지. 이제 천천히 이제 여유 있게 인사하고 보내드릴까 합니다. 네, 근데 저 청주 한솔초 친구분이 문자가 다시 왔어요. 5689님께서 압구정 프린스인데 난 그것도 모르고 달리기 잘할 것 같은 친구였다 해가지고 아유 미안하다 재진아 고맙다 친구야. 자 우리 인사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한번
네, 오늘 오랜만에 7년 만에 완전체로 나와서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세이지 많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저희 공연도 그렇지만 여러 방면에서 더 많은 곳에서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진 씨도. 예. 네, 아 오늘 정말 즐거웠고 사실 좀 긴장도 했어요. 오랜만에 또 반만에 나오니까. 하니까. 근데 굉장히 또 잘 해주시고. 괜찮아요. 악구정 프리스 되면 어때? 엄마. 악구정 프리스 화이팅! 여러분 세이지 잘 부탁드릴게요. 민한 씨. 네, 사실 최근에 저희가 방송에서 밴드다 보니까 라이브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 근데 또 커트쇼 나와가지고 라이브 할 수 있게 너무 영광이었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야~ 10월 7일 날 꼭 부산에 락페스티벌 놀러오세요. 오, 10월 7일 날 락페. 락페. 자, 보내드리면서 이 노래 계속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